분노 폭발을 피하는 법. 분노 폭발을 피하는 법. 분노를 조절하는데 문제가 있는가?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신체 활동이기 때문에 엔도르핀을 생성하고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피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막히는 고속도로, 파트너와의 연쟁 혹은 취소된 비행기는 우리로 하여금 큰 분노를 느끼게 만들어 마치 무언가를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고 싶도록 만든다. 분노의 표출은 특히 스트레스와 불안이 흔한 큰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오늘은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피하거나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을 공유하고자 한다. 분노란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 것일까? 분노는 빠르게 심장 박동수를 높이며 혈압을 올리고 혈류의 아드레날린 수치를 높여주는 감정이다. 분노의 주요 증상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발현, 홍조, 근육, 긴장, 호흡, 곤란, 소리를 치거나 무언가를 때리거나 던지려고 하는 공격적 욕구는 위험이나 위협을 감지했을 때 나타나는 뇌의 반응이다. 분노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우리가 싫어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발생한다. 좌절감이나 무기력함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은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분노는 자동으로 발생하며 많은 경우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보기가 힘들다. 분노의 유형은 다양하다. 주된 분노 공격적인 행동과 폭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을 때나 장애물로 인해 지속해서 할 수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이 행동은 의사소통 기술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추천글 혈압 낮추는데 도움되는 5가지 허브 2. 폭발적인 분노. 폭발적인 분노는 방해하거나 불공정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때 발생한다. 일상을 통해 생기는 작은 좌절감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된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끔찍한 하루를 보낸 사람이 집에 온 뒤 사소한 실수로 인해 갑작스럽게 화를 낼 수 있다. 방어적인 분노. 자기 자신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거나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분노는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분노 폭발을 피하기 위한 팁.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스스로의 습관과 반응의 결과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공격적인 행동이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면 분노를 관리하고 충동을 합리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팁은 다음과 같다. 분노 폭발을 일으키는 요인에 주의하자. 자기 자신이 조금 더 화가 나는 경향이 있는 상황이나 시간이 있는가? 특정 인물에게 이러한 상황이 대체적으로 발생하는가? 분노는 두려움, 슬픔 또는 고통과 같은 다른 감정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지각을 했거나 파트너와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분노가 폭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2.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두지 말자. 분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감정을 쌓아두는 것이다. 사람은 마치 물로 가득 찬 감정의 컵과도 같다. 결국 우리가 담을 수 있는 한계를 넘게 될 것이다. 분노의 도의와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 하루 종일, 한 주, 한 달 동안 축적된 분노는 머지않아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이를 피하려면 문제가 발생할 때 직면하는 것이 가장 좋다.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쌓이지 않도록 하자. 10가지 또는 필요한 숫자까지 세어보자. 분노가 정확히 언제 폭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스스로가 겪고 있는 증상과 단계를 분석할 수는 있다. 폭풍과 몰아치기 전에 평정의 시간을 이용하여 마음의 진정을 해보자. 우리는 10, 100 혹은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숫자를 세어도 된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조차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행동을 천천히 그리고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의 심장 박동수를 느려질 것이며 상황을 넓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운동을 하자. 엔도르핀을 방출하고 진정을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운동을 하는 것이다. 신체가 움직이면 호흡과 심장 박동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된다. 복싱이나 킥복싱 같이 보다 더 육체적인 활동 또는 화를 가라앉히기 위한 요가, 필라테스, 태극권처럼 보다 더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루틴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휴식을 지리하자. 몇 시간 동안 잠을 자는 것보다 더 힐링이 되는 것은 없다. 사무실에서 긴 하루를 보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집으로 가 샤워를 한 뒤 다음 날 아침까지 잠을 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가족과의 마찰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밤에 6시에서 8시간 정도 수면을 지지하면 분노가 느껴질 때 우리는 더 많은 준비가 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명상, 독서 또는 춤을 추자. 이처럼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활동은 분노를 피하는데 높게 권장된다. 좌절감이 몰려오는 즉시 명상을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내일 이 방법을 실천한다면 분노를 조절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만의 자유시간을 독서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애완동물 혹은 아이들과 놀거나 평화를 가져다주는 활동을 하는데 사용해보자. 자극적인 상황 혹은 사람을 피하자. 나의 상사는 월요일 아침에 가장 최악이거나 나의 파트너는 시험을 칠 때 더 예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들이 나의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가까이 가지 말자. 교통체증이 스스로를 미치게 만든다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자. 이러한 전략법들은 우리가 분노의 폭발로 고통받을 확률을 높여주는 상황과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다.